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이나 진실이란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상당히 단순합니다. 웹을 검색하다가 몇 시간 전에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부정선거론자들은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장문의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무엇인가 열심히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세 차례의 재검표가 끝난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부정선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1963년생 남자는 도대체 어떤 남자인가? 긴 글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가 한때 미래통합당의 관악구에 출마한 사람이었고 현재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고 여기에다가 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를 언급해야 될 그런 필요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런 유의 글이 전규제나 조갑제 그리고 하태경이나 이준석에게 더 큰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리나 진실이라는 것을 두고 이렇게 복잡한 문장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필요가 없음을 일단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너무 긴 글이기 때문에 핵심을 우선 소개합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입니다. 담론 생산자로서 또 강령적 고민을 즐기게 해온 사람으로서 지금 제가 할 일을 따로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지독한 부실로 인해서 중차대하고도 시급하지만 제대로 이슈화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문장 시작이 아주 거창하죠. 다시 또 김대호 소장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진단과 대안은 고사하고 이슈화조차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는 왜 웬만하면 제기하지 않으려 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니 할 수 없이 제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대부분이 법정 시한 내에 재검표 요구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투표함을 까서 이것은 국민의힘당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하는 일입니다. 검증하면 큰 불은 꺼지고 잔불 정리만 하면 될 일을 무슨 이유에선지 미루다 보니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논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공병호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면 6개월이 되지 않아서 대법원이 벌써 재검표를 끝냈을 것입니다. 김대우 소장은 이런 단순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법원이 왜 1년 이상 2년 가깝게 이 사안을 끌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김대우 소장은 알 수 없는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숨길 게 있으니까 끄는 겁니다. 숨길 게 있으니까 은폐하는 것이고 숨길 게 있으니까 위조하는 것이고 숨길 게 있으니까 은닉하는 것이죠. 다시 김대호 소장의 주장입니다. 충분히 해명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외부에서 투입한 부정투표에 물정처럼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재검표 연기가 의심과 억측의 잔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대량의 이상한 투표지는 그 자체가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위조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만큼 부정선거를 잘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분명히 앱손 프린트로 출력되어 교부되어야 될 사전투표지가 수만 장 대량으로 인쇄되어서 절단된 물증들은 그 자체가 부정선거를 말합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을 서울공대를 나온 사람이 이런 것을 모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김대호 소장의 주장입니다. 4.15를 3.15와 동일 시하는 부정선거 담론은 국민의힘당 위원들은 거의 대응하지 않고 주류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병호의 반론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배추잎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나 자석 투표지나 본드 투표지처럼 엄청난 위조 투표지가 발견되었는데 주류 언론들이 침묵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일 MBC가 녹화로 방송을 내보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방송을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의심해보지 않느냐 이야기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그런 글 필력은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런 사실과 진실의 까막눈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대호 소장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김대호 소장 주장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나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이라 가지고 있으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민경욱 전 의원 몇몇 변호사와 농객들과 이를 정면 반박하는 선수들을 한자리에 불러다 놓고 사실을 확인하고 논리를 검증하는 토론판이라도 불리는데 참 아쉽습니다. 공병호의 반론입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이 무슨 논리가 필요한 무슨 토론을 해야 될 주제입니까? 논리 경진대회를 해야 될 주제입니까? 부정선거는 논리 경진대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정선거는 증거라는 것이
이미 확인된 통계적 증거, 이미 확인된 실물 투표지, 실물적 증거, 이 증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이준석이처럼 그렇게 토론, 내하고 토론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막말을 어떻게 하냐. 나이 60이 돼가 그 따위밖에 이야기를 못하냐 이야기지. 김대호 씨하면 정신 좀 차리란 말이에요. 논리를 검증한 토론판이를 벌리네 참 아쉽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이 사실인 건데 사실을 가지고 토론해서 결정합니까? 원, 나, 참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김대호 소장의 주장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구독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 유튜브지만 각각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한 분들을 모셔서 토론회라도 열려고 제안을 했는데 부정선거판 파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끼리끼리만 소통하다 보니 에코 챔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인식과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실사구시하고 갑론을박해서 진실을 밝히고 논리를 담는 토론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공병호의 반론은 어떻게 그것이 논리와 이런 것을 밝히는 토론가 결정될 수 있나요? 부정선거는 토론이나 갑론을박으로 사실인가 진실인가를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을 어떻게 토론으로 가리려 합니까? 그냥 사실은 사실일 뿐입니다. 증거가 사실입니다. 증거물을 갖고 토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물은 그냥 그게 진위 여부지 증거물을 가지고 어떻게 토론으로 결정하냐 이야기죠. 다시 김대호 소장의 주장입니다. 부정선거론을 반박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꽤 부담스럽습니다. 확신과 울분에 찬 수만 명의 뜨겁고 사나운 사람들의 분노에 분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물증이라는 것들을 무슨 인쇄 전문가의 건의를 빌어 무기처럼 휘두르는데 이들과 싸우려면 그 물증이라는 것들과 전문가라는 자들의 주장에 허구를 까발릴 수 있는 전문성과 실사구시할 시간과 노고가 필요한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생기는 것도 권력이 생기는 것도 사회적 명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 귀찮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돈이 좀 된다고 들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반박하면 돈은커녕 원한만 삽니다. 공병호의 반박은 진지하게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물증은 그 자체가 인쇄되어서 안 되는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인쇄되어서 바로 4월 15일 총선 이후에 투표함에 투입된 겁니다.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원에서 보관되고 있는 투표함에 또 투표함을 갈아치기를 한 그런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뭘 가지고 토론을 하냐 이야기죠. 다시 김대호 소장의 주장입니다. 4.15를 3.15식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려면 두 개의 논리적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게 별 문제없는 선거라는 주장이 거짓이란 것을 밝혀야 됩니다. 저의 해설은 4.15 부정선거는 3.15 부정선거에 비할 바가 없이 거대한 부정선거입니다. 차라리 3.15 부정선거는 상당히 낭만적이고 단순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다시 김대호 소장의 주장입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한 비정상적인 투표지를 그 유력한 물증으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가로 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길번님과 저의 대담을 통해 그 물증이란 것이 별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밝혔습니다. 가로 닫고 그리고 대부분의 재판 연기 등을 정황증거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공병호의 반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천만 명의 투표자가 행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모든 것이 실려 있습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통계적 변칙을 입증하는 물증들입니다. 통계는 과학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는 이미 사전투표에 대단한 조작이 행해졌음을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의 재검표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 불과합니다. 다시 김대호 소장의 주장입니다. 아무튼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엄청난 사람이 동원되어 부정선거를 자행했냐는 것입니다. 범행 현장 검증을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아무튼 가짜 투표지를 인쇄해서 기표도 적당히 섞고 각기 다른 QR코드도 맞추고 가짜 투표함에 넣어서 진짜 투표함과 바꾸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원됐을 텐데 이들의 양심선 등을 막아야 됩니다. 또 급하게 범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지금 유령 물증으로 간주되는 비정상적인 투표지를 엄청나게 양산했지만 그 외에도 거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투표지마다 다른 QR코드도 인쇄하고 수많은 사람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동원하고 CCTV 등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제보자들의 입을 완벽히 봉했으니까요. 아무튼 정상적인 투표지가 아니란 주장과 더불어서 비정상적인 투표지를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지 투입했는지 그것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맞춰진지 어떻게 감시나 내부자 폭로를 피했는지 등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저의 결론입니다. 김대호 소장이 1963년생입니다. 설공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한때 관악구 과빙가에 출마했던 그런 후보입니다. 아무튼 나이 60주를 내다보면서 웬만큼 물리가 터득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렇게 사실 앞에 그것도 그냥 명백한 사실 앞에 눈이 어두운 점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필력으로 보면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고민을 하며 사는 사람 같기도 한데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정규제와 손잡고 부정선거법단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참담한 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돈을 밝히는 사람들로 간주하는 것도 무리하고 오만한 주장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미 유튜브 방송에서 엄청난 불이익이 따릅니다. 송출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세상에는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더욱이 한 국가의 선거가 부정이면 그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선거가 부정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절감하기 때문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더 이상 위험한 일에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뛰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정선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벌써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이 남긴 여러 가지 그런 증거물들을 한번 다시 챙겨보고 이렇게 하면